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광주 전남 내륙에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시작됐습니다. 차츰 비는 내륙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밤부터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아침에 비해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광주가 22도, 나주와 화순이 23도, 장흥 21도에 머물면서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센 바람과 함께 물결이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가을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면서 한낮에는 24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